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공지능은 훈련된 데이터 기반으로 그거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모두 다 그 훈련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새로운 어떤 그 분야에서의 영역을 개척한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 yes and no. 저는 예술이 결국은 나나 우리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나 우리,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나 우리가 없기 때문에 노고요. 하지만 표현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면이 있고 그 표현은 인공지능이 충분히 따라하고 창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스입니다. 예스. 왜냐면은 그 예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을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잖아요. 그래서 튜링 머신이 그 AI가 사고를 하느냐 아니냐를 정의할 수가 없어서 튜링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예술도 이 예술을 보고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뭐 그런 거로 카운트를 하면 예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술을 이해하는데 그 예술의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거 AI가 만들었다고 해도 뭐 큰 차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현대예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난해한 점이 많기 때문에 AI가 만든 작품도 뭐 비슷한 정도의 그런 복잡성, 난해함 이런 걸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스. 저는 사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이나 아니면 뭐 예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창의적인 것들은 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술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준의 결과물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보통 예술계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은 글쎄요,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창작의 고통을 겪는 그런 이제 예술가 분들이 뭔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물,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협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Yes. 물론 그때 피카소는 과거에 우리가 아는 피카소는 아닐 겁니다. 다른 의미의 그 피카소에 대응되는 어떤 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 아닐 것 같습니다. No. Yes. 그 이유는 사실은 능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현재 판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에는 예술을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래 사람들은 또 그때 평가 기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창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바둑의 기보 알파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바둑의 기보 중에 인간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기보를 알파고가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창의성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창의성 부분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Yes.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은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은 충분히 발전을 해서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스 노와 경계에 있는 거라서 확답을 드기는 어렵고요. 저는 미래에는 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술에 대한 정의부터 사실은 제고해야 되는 건데요. AI가 만든 어떤 예술 창작물을 예술이라고 인정한다고 이제 저 예스에 가깝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개입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개념에서는 예스에 대한 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AI를 결국은 활용할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해서 예술 작품이 되었으면 음악적 예술이 되었으면 근데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예술가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피아노는 어떤 장인이 만든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AI도 그런 툴로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면. Yes and no.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은 나가 없기 때문에 노이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스입니다.
저는 예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술의 정의가 예술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AI 자체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어떤 AI 기반의 새로운 예술 분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작품도 기존의 경험을 무시한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그런 경험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품도 충분히 사람이 만든 것과 같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Yes. 역시 그 예술이라는 정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는 관점 말고 아니면 어쨌든 예술이라는 게 상당히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이런 거 관점에서 기계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다른 각도의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사람보다 더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스. 어떤 경우에는 AI가 만든 작품들이 여러 가지 작품들을 혼합해서 만든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예술 작품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잘 섞었을 때 새로운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 경우는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스. 저는 충분히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감만 제시하고요. 이제 AI 시스템이 그 영감에 맞는 표현을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자율주행이 잘 되면 우리가 운전을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가 음악을 잘 만들지 못하고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그 감정을 AI 시스템한테 잘 전달받을 수 있다면 표현은 정말 창의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s. 인간이 만들어낸 것만 예술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도 이제 그림을 그린다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예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AI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딥러닝 기법이 만들어낸 그림이 딥러닝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딥러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거냐 이런 이슈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Yes. 어떤 아이디어를 글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관중이나 청중이 보고 감동과 즐거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